안녕하십니까, 성준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에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했는데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턴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아직 제 채널 구독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고 있죠. 좌회전을 해서 이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앞에서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사거리에 보면 현재 신호는 서로 가는 차량도 그렇고 오는 차량도 그렇고 서로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슬슬 보일 텐데요. 지금 좌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죠? 맞은편에서요. 여기서 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도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턴을 이제 하죠. 근데 그 반대편에서 신호 무시하고 직진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많이 다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유턴을 합니다. 좌회전에서요. 근데 오토바이가 무시하고 이렇게 다가오죠. 이렇게 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나 오토바이 입장에서나 이 야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불빛 때문에 서로가 잘 안 보일 확률은 똑같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좌회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턴하는 그 운전자는 그대로 유턴을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경우에는 절대 교차로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신호가 바로 바뀐 상황이 아니라 이미 좌회전 신호가 한동안 유지됐었고 좌회전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리라고는 절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교차로와 유턴하는 지점 그 사이까지 한 거리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상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죠. 유턴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전방을 주시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좌회전 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절대 직진해서는 안 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다 큰 과실비율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 60%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4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